이어서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사과한다면서 그래도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없애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산하기구는 한국의 부패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서한을 우리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국민 설득에 가세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라며 검찰의 과거를 사과하고 중재안 재고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공정성,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다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OECD 회원국의 반부패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드라고코스 의장은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 발표 전인 지난 21일 SBS와 인터뷰에서 우려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I was quite surprised when I learned about it because I thought that let's say we will not see such developments in countries like Korea. Korean government to slow down, to organize a careful and thorough analysis of the possible consequences.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What is going on in the world is exactly the opposite. You know, the links betwee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becoming tighter, closer. Simply because of the fact that because the prosecutors are the ones who will have to deal with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s. 드라고코스 의장은 한국의 반부패 수사 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